자, 이제 부안 곰소소금 팀은 1패라도 더 하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간절한데요. 이슬아 선수가 이게 뭔가요? 네, 이쪽을 늘고 백이 어깨를 짚으면서 삭감을 하니까 네.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여기를 붙여갔어요.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이 한 점을 끊겠다는 얘기죠. 백도 행마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한 점은 흑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쪽 끊었을 때 느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단수 치는 것은 이쪽을 끊고 따내는 것은 이쪽을 치면서 버텼을 때 백이 여기를 잇기가 괴롭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따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단수 칠 때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30초. 다음에 흑도 행마가 만만치는 않은데 네.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 점을 버리면 쉬운데 그거는 오유진 선수도 좀 편한 느낌이 드니까 살리는 쪽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점이 잡히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게 신경이 쓰이죠. 두 가지의 선택 쉽게 처리합니다. 일단은 집으로 앞서 가겠다. 네, 그런 뜻이긴 한데 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제 중앙 쪽에서 발언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좌변 쪽의 흑도를 노릴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흑은 느는 것보다는 이어서 받는 게 정수일 것 같고요. 느는 건 너무 얇나요? 네, 느는 건 이쪽을 찔렸을 때가 좀 맛이 나빠요. 치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갈라나오면은 이 백도를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네. 백은 여기서 여기를 젖히는 때까지는 물어봐야죠. 막을 것인지 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응수타진을 해야죠. 막는다면 이쪽 부근에서 좀 더 괴롭힐 수가 있고 네. 있는다면은 이 자체가 득이니까요. 집으로 득을 받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깊게 들어옵니다. 그거는 흑이 연결을 했을 때 만약에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면 이건 득이 없어요. 오히려 이쪽의 흙을 튼튼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면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씌워갈 텐데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넷, 백이 좀 위험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이곳에 흑돌이 있는 순간에 이쪽으로 차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자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차단은 가능한데요. 네. 축은 아니죠. 근데 이쪽을 젖힌다든지 이쪽 부근에 돌이 오면은 축이 아니라 장문이에요. 단수 치고 씌우면은 끊는 게 안 됩니다. 이렇게 놓여진 순간 좌변의 돌을 노리기에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이쪽에 흑돌을 못 노리면은 네. 백은 상변을 부수든지 좀 득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둔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호구 쳐서 단수 칠 때 30초 패로 버티는 정도? 3,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6, 7 일단 패감도 따내면은 이런 걸 쓰나요? 패감을 쓰고 따내면은 젖혔을 때 패를 걸어야 되는데 30초 한 패감 없나요? 네, 여기서 한 패감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렇다고 여기서 뒤로 물러나서 늘기에는 정말 한 게 없는데요. 네, 백이 늘었을 때 흑이 이쪽을 늘 수도 있는데 네. 여기까지 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구치더라도 여기를 젖히면은 이 바깥쪽으로는 탈출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백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흑이 한 번 더 밀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백이 젖혔다는 것은 흑이 막으면은 젖혀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끊으면은 이쪽을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히더라도 이 세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백이 성공이에요. 네. 여기 보기 좋게 걸려들게 되고요. 30초. 그렇지만 이 교환을 한 이상에는 이 상변에서는 백이 이제는 강력한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곳의 교환이 이 상변 쪽에 수를 낼 때는 확실히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깥쪽으로 나오고 미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유진 선수가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네, 뭔가를 꾸미고 있긴 한데 네. 막았을 때 여기서 당장 젖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디를 두죠? 여기 젖히고 찝으면 안 되나요? 젖히고 찝는 것도 여기를 붙이면은 네. 아,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상변을 끊으면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자, 그래서 흑도 일단 백을 한번 떠보죠. 네, 여기서는 백도 무조건 반발을 해야죠. 빈 삼각으로 받는 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장문이 잘 안 돼요. 아, 붙이는 게 선수가 돼도요? 네, 이 자리가 선수가 돼도 네. 네, 살며시 나가면은 다섯, 여섯, 이건 백이 연결이죠. 그렇다면 그대로 잡혔을 때 또 집으로도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슬아 선수는 이쪽을 젖힌 수로는 활용을 할 거라면은 여기를 붙여서 활용을 했어야 됩니다. 네. 이 자리를 밀고 젖힐 때 붙이는 게 수순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 진행은 백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백도 한번 차단을 해보고 싶어요. 한 수로 101 점을 잡는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차단을 하면은 흑도 다음 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백도 차단을 해야죠. 넷, 다섯, 여섯, 일곱.
확실히 오유진 선수도 좀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많이 나쁘지 않다면 웬만하면 그냥 끝내기 승부로 가곤 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상변 쪽에 집이 난다면은 네. 이 중앙 쪽을 단순하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이 이쪽을 한 칸을 뛰어가는 데까지 손이 돌아오면 이거는 집으로 흙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를 젖혀놓은 게 너무 악수라서 여기도 지키면서 이 흙돌을 과연 돌볼 수 있을지. 이슬아 선수가 좌변과 상변에서는 잘 처리를 했고 정확하게 대응을 했는데 여기서 흔들리나요? 일단 흙도 여기를 잇고 버티면서 백이 움직일 때 네. 그때 중앙 쪽을 나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막는 게 그래도 선수니까 귀쪽에 맛을 노리면서 좀 싸움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날 일자로 나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게 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백이 한 칸을 뛰면은 이쪽 부근으로 선수를 할 때는 백이 잡으면 다시 끊기는 게 생기죠. 30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입구자가 좀 더 백을 괴롭히는 수긴 한데 네. 일단은 연결 쪽으로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한 칸을 뛰면은 이쪽으로 막아서 두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막는 그냥, 순간 두 점을 잡으면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백이 막으면서 오히려 여기를 둔게 아예 가치가 없어집니다. 네, 백의 막는 수와는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오유진 선수 마지막 초읽기로 가네요. 지금 여기서 백이 이 두 점 쪽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한 칸을 뛰어서 받을지 아니면 입구자로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입구자로 받게 되면은 이 자리를 호구치고 단수 칠 때 패 형태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한 칸 뛰어 있는 곳보다는 상변 쪽에 전투를 벌였을 때는 좀 득이거든요. 날 일자로 이거는 흙도 붙이면서 행마를 하면은 젖히기는 어려워요. 흙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는 백이 잡히겠죠. 네. 그러면 역시 또 상변 쪽에 뭔가를 교환해 두면 다시 젖힐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쪽에 뭔가 교환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적어도 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마지막 30초. 이게 너무 악수니까 좀 손이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아깝죠. 네,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냥 받는 것보다는 이쪽 부근을 두면서 효율적으로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냥 받았어요. 지금 젖힐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젖히는 게 가능하죠. 흙이 호구치고 끊는 게 백이 계속 막아간다면 여기서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네. 물론 이쪽을 젖히는 게 있긴 한데 백이 패를 하면서 이쪽 부근으로 패감을 쓰면은 이거는 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젖혀갑니다.
이슬아 선수가 여기를 호구체 수술을 결행을 하려면은 뭔가 좀더 확실한 팩감을 더 만들어두고 결행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늘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0초. 자, 갈등되는 순간인데요. 저는 일단 느는 것 이외에는 호구 치는 거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호구 30초. 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거는 팩감을 만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되게 여기를 끊어서 받으면, 이쪽을 지켜야 되고요. 켜야 되고요. 되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 자리를 선수를 하고 여기도 선수죠. 30초. 하나, 둘, 셋, 늘면은 거의 살아 넷, 있으니까. 아, 귀와 여섯,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 일곱, 삶을 구할 수가 여덟, 있네요. 아홉. 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이쪽을 끼우고 있고 받는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쪽 부근에서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좌상귀 붙잡고 늘어줘야죠. 여기를 붙잡고 늘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흙이 안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로 마지막 초읽기에서 어렵게 여덟, 흘러갑니다. 아홉. 흙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백두의 중앙 쪽에서 끊을 거예요. 이러면은 흙이 수상전이 안 되죠. 그렇다면 흙도 당장 넘어가는 건안 되고 마지막 30초. 하나, 여기를 붙이던지 셋, 아니면 이 중앙 쪽을 넷, 먼저 건드려야 다섯,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것도 되나요? 이제는 백이 차단해보는 것 당연히 생각을 하겠고요. 붙이면 수를 줄일 수 있는 수단들은 일단 다 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이건 해볼 둘, 만한가요? 셋, 넷, 네, 백도 이어서 다섯, 두는 게좀 낫네요. 여섯, 일단 일곱, 수를 줄여야 여덟.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 찝으면 단순 수상전은 일단 백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흙이 집을 내지 않는 이상에는 수가 빠를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슬아 선수는 지금 여기를 늘어서 둔 이유는 이쪽으로 살리는 건잘안 되는데요. 이쪽을 찌르고 빠졌을 때 어차피 넘어가는 게 선수니까.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건너 다섯, 붙이면 이게 흙이 여섯, 됩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는 흙도 둔다면은 빠져야 돼요. 빠지고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마지막 3, 조, 한 수라도 조, 백수를 줄이는 수, 수기 때문에 네, 다시, 지금은 호구 역시, 치면은 이거는 1호. 배기수가 많이 늘어요. 젖히는 것까지 들으면서 여기 한 수와 이쪽을 젖히는 것까지 두수 정도가 수가 늡니다. 여기를 건너붙였을 때 근데 마지막 수가 3개만. 있나요? 오유진 선수 지금 4, 끊기는 게 뻔히 5, 보이는데 6, 7, 확신이 없나요? 아, 지금은 갑니다. 이스라 선수가 여기로는 먼저 이 중앙 쪽을 건드렸으면은 그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건너붙이는 곳에 돌이 온 순간 이거는 수상전이 잘안될것 같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우유진 선수도 여기까지는 빠져서 교환을 했으면 확실합니다. 이곳을 밀고 넘어가는 순간 백도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일단은 이쪽을 단수를 치면은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넘었을 때 뒤에서 조이는 건 마지막 30초. 하나, 이거는 흙이 잡혔죠. 네, 유감무가가 되고요. 그러면 다 돌리고 한집 모양을 내야 되나요? 네, 그렇지만 일단 이 자리를 넘어야 되기 마지막 때문에 40초. 하나, 흙이 한집낼 둘, 시간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돌려치고 두 점을 나가고요. 찝으면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흙이 수가 느린데요. 역시 한수 차이가 나고요. 네, 먹여치고 네. 메우더라도 바로 단수죠. 그럼 돌려치고 밀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자리를 밀면은, 파울을 하면은 수가 안 늘어요. 나가도 그만인가요? 네, 계속해서 수를 조이면은, 흙수가 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가 세수인데, 지금 한 수, 이쪽을 하나 받고 들어가도 세수니까,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갑자기 깨끗하게 포기를 하나요? 네, 글쎄요. 이렇게 좌변이 잡히면은 이게 개가가 맞을까요? 저는 일단 이 잡힌 돌이 집으로도 크고, 네, 보너스로 이 중앙까지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 30초. 하나, 네, 아직 집은 세보진 않았지만 셋, 느낌에는 흙이 손해를 꽤 많이 본것 다섯,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슬아 선수가 주장하는 건 좌상귀를 다 도려냈고, 그리고 좌변에 흙돌이 잡혔지만 다 놓고 따내야 된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서로 막 조여붙이는 상태에서는 놓고 따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육아무가가 돼 마지막 있다면은 30초. 생각보다는 많이 하나. 안 나도 돼요. 네, 지금 흙집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10, 20, 30, 40, 45, 50, 60, 5, 70, 75는 좀안 나요. 19, 16, 20, 30, 40, 50, 60, 그리고 60, 한6 정도의 이 중앙이니까 이거는 100이 이겼죠. 중앙에 있는 두점 흙이 못 살려 나오는 모양인가요? 네, 지금 이 정도 선에서만 집이 나도 100집이 한 대여섯 집그 이상도 나고요. 네. 흙이 살려 나오는 것도 마지막 쉽지가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냥 다섯. 이렇게 붙이고 한 점을 단수를 쳐도 네, 생각보다는 중앙 쪽에 집이 많이 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과연 둘, 흙은 중앙의 백집 얼마나 깰수 있을까요? 오유진 선수 대 이슬아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마지막 전투에서는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흙 이쪽을 젖히자 백이 한 점을 끊고 단수치고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됐어요. 네. 지금 이제는 흙의 입장에서는 계속 선수 끝내기를 하면서 최대한 집 차이를 줄여야죠. 백은 젖히고 잡는 게 지금은 옳은 마지막 30초. 선택인 것 같아요. 초선인가요? 네, 한 점을 잡게 되면은 네. 흙이 선수로 교환을 하고 지금 이 우상 쪽이 정말 큽니다. 백이 늘면 아, 우상귀 엄청 네, 찝찝해지는데요? 안 받으면 수가 나죠. 네. 네, 붙이고 늘고 밀면 차단하는 것은 이쪽에 막상 수상전이 흙이 한수 빠르네요. 아, 수는 당장 안 나요? 네, 수는 당장 안 나는데, 네. 그래도 크긴 크죠. 네, 그래도 큽니다. 네. 흙이 이쪽에 끊는 교환을 하지 않았으니까 백도 이 자리를 하나 밀어두고 막는 쪽으로 둬야 돼요. 젖혀 있는 게 너무 크니까 흙도 당장 젖혀 이으면서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자충이 찬다면은 이 자리에 돌이 왔을 때 흙이 쉽게는 못 넘어갑니다. 젖히고 끊기는 순간 수가 나죠. 둘 중에 하나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또 이쪽을 하나 끊어둬야 되는 것은 이제는 백이 막는 것은 단수를 치면서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둔다면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이것은 흙이 자충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여기서는 백도 이쪽에 끊어두는 교환을 하던지 아니면 젖혀두고 여전히 이 자리가 큽니다. 네. 이곳을 두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호구 치던지 둘 중에 한 곳은 둬야 돼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일단 그래도 흙이 우상귀를 차지하면서 집으로는 좀 추경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백기 손이 돌아온다면 여전히 백이 앞서 있는 형세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대략적으로 덤이 잘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는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손을 빼고 싶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가 크긴 크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자리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찌른 거는 이상합니다. 단수치고 네. 막는 것은 넘어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이렇게 셋, 된다면 넷, 이 흑돌의 사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다섯, 없죠. 일곱, 오히려 여덟, 이쪽이 단수를 아홉. 당하고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은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을 좀 걱정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그쪽이 또 확실하지가 않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여전히 백이 좀 두텁게 잘 정리만 하면은 네. 형세 자체는 백이 좋은데 지금 이런 쪽이 흙이 넘어가고 중앙 쪽에서 뭔가 당할 여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백도 신경이 쓰이죠.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스라 선수도 버티죠. 젖히고 이어도 큰 차이가 없나요?
네, 이쪽을 젖히고 이어도 네. 흙이 이어서 받으면은 끊더라도 빠지면은 살아있습니다. 의미가 없네요. 네, 오히려 집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역시 오유진 선수 중앙에 신경이 쓰였죠. 네, 이제는 좀 신경이 쓰이죠. 네. 이곳에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혹시 중앙 쪽에 차단이 된다면은 이 백대마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 쪽을 받으면서 이 좌측에 정말 큰 끝내기가 있는데 네. 두 기사 모두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세라 선수가 먼저 끊어보면서 물어봅니다. 일단 끊는 수 자체는 백이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한점 쪽으로 단수를 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빈상각으로 두면 그냥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어차피 밀어서 넘어가면 되죠. 네. 마지막 30초. 백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빈상각을 두는 게 잡는 것보다는 좋은 수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오유진 선수의 표정만 본다면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은 어느 정도 자신이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을 끼워준다면은 흑도 백도 개가하기가 좀 편해지겠네요. 하변에 한 점을 잡자고 하는 이스라 선수입니다. 이제는 백도 이렇게 이쪽을 입는 게 깔끔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흙도 집이 많이 늘긴 했는데 네. 백도 여기를 잡으면서 이거는 흙이 득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중앙 쪽을 잇고 이쪽에 교환을 하고 붙여서 넘어가는 게그 편이 좀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흙은 좌하기와 중앙 쪽 어디를 선택하나요? 지금은 좌쪽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중앙 쪽이 네, 크긴 큰데 이쪽 30초. 부근에서 또 하나, 선수를 당하는 게 둘, 있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약간 백이 신경 쓰일 수 있게 지켜뒀습니다. 네, 어떻게든 선수를 교환을 한다든지 좀 득을 보고 나서 여기를 둬야지 이쪽을 백이 지키는 순간에 백집이 너무 많이 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서로 집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흑집을 다시 한번 세봐야 될것 같아요. 22, 27, 30, 32, 34, 36, 37, 47, 49, 50, 56, 58, 60, 70, 77, 85, 86 정도가 흙이 나네요. 서로 집이 확실히 불었군요. 네, 100은 7, 8, 14, 15, 17, 20, 25, 31, 51, 57, 60, 65, 70, 75, 마지막 80. 30초. 하나, 100이 그냥 쉽게 정리를 하면은 그냥 이겼네요. 80보다 훨씬 더 나는 건가요? 네, 85에서 네, 그 다음에 집은 전혀 세지를 않았거든요. 아, 네. 네, 일단 그 정도만 나도 반면 승부니까. 그렇네요. 지금 끝내기 큰 자리 별로 남아있지도 않으니까요. 확실히 여기가 잡힌 게 컸죠. 여기가 잡히고 3초. 네, 추가로 이 중앙까지 지금 여기 몇 집이 난 겁니까? 아, 10집? 그렇네요. 다섯, 네, 22집이 여섯, 더 났어요. 일곱, 여덟. 여기는 막아서 받아야죠. 있게 된다면 1선을 빠지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아, 네, 네. 안 받는다면 한수 늘어진 패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패가 나면 패 감은 흙이 마지막 많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정확하게 받았고요. 정말 큰 집이 났습니다. 백은 사실상 일반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좌변부터 중앙까지 이어진 집이 지금 여든 집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얼핏 보면 생각보다 집이 몇집안날것 같은데, 흙 사석이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집이 커요.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하나 마지막 이어두고, 30초. 흙이 받을 때 하나, 이곳에 셋, 끝내기를 하는 게 넷, 좋습니다. 다섯, 여섯.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선수인가요? 네, 여기는 백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흙이 받을 때이 자리를 잡으면은 다섯, 여섯, 이곳의 흙집을 다 합친 일곱, 것과 여기 여덟. 백집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럼 흑이 상변 받는 것보단 좀 깨지더라도 좌악이 넘어가는 게더 크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흑이 그렇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상변 쪽에 백 이쪽을 끊으면 네.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미는 게 아니라 이쪽을 찌릅니다. 아, 네. 이으면 한칸 뛰는 순간 이거는 도저히 수습이 안 네, 되네요. 수습이 잘안 돼요. 네. 이세라 선수가 그쪽을 들여다본 거는 날카롭긴 합니다. 백이 먼저 이쪽을 찌르고 끊어두고 젖힌 다음에 이쪽을 있는 교환을 해뒀어야 되네요. 이렇게 교환을 아, 해둬야 들여다볼 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네. 되는데 지금 이쪽의 교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세라 선수 날카롭게 들여다보면서 이득을 봤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선수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선수 같지는 않은데요. 이쪽을 나와서 끊으면 단수 치고, 단수를 쳐요. 마지막 30초. 하나, 나가는 것은 한 점을 둘, 따내니까, 셋, 넷, 여기를 패로 버텨야 된다는 다섯, 얘긴데, 네. 그냥 한 점을 잡더라도 이거는 백이 쉽게 살아있죠. 그렇지만 그냥 이쪽을 붙이면서 어차피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백은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없죠. 네, 백은 연결만 한 다음에 좌하쪽만 지키면 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켜뒀고, 이제 흙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큰 자리는 이쪽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쪽 끝내기 하는 것 30초. 그리고 이한 점을 이어준다면은 흑이 다섯, 깔끔하겠지만 이곳을 여섯, 생략을 하면 백은 일곱. 딴에서 받을 거예요. 그 자리에 뭐 수가 있나요? 뭐폐 모양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를 붙이고 마지막 30초, 하나, 내어서 네, 아까 봤을 때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두 선수도 굳이 가위수를 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끝내기를 이어간 건데요. 네, 백이 이쪽을 치받으면 사실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고, 따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메어보면은, 네. 마지막 이거는 30초. 유가무가죠. 하나, 둘. 네, 그래서 이쪽을 치받았는데, 여기를 빠지면요. 여전히 단수 치고,
이것도 유가무가죠. 그렇네요. 이쪽의 형태가 이렇게 젖히고 폐 형태가 돼야 어떻게든 좀 유가무가가 아닌 폐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둘다좀잘안 되는 형태라서 네. 수가 안 납니다. 사실 여기도 그냥 막아도 한 집을 내더라도 젖혀 이으면은 수가 안 나요. 메워도 이곳에서 네, 한번 맞아요. 쉬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안 납니다. 이슬아 선수가 노리는 것은 백이 막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혹시 두면은 젖혀서 이곳을 끊던지 반대로 끊어서 받으면은 이쪽 부근에 붙이면서 뭔가를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 흙도 노림수가 있긴 있네요. 그런데 백도 그냥 이쪽을 막으면 되니까 큰 수는 안 납니다. 네. 백이 이 흑도를 놓고 따내더라도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으면서 손해를 보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백이 세번 정도를 놓고 따내더라도 그거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도 백은 마음 놓고 있었던 곳에서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좀 긴장은 될것 같습니다. 이겨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좀 긴장은 되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그곳을 막은 순간 이제는 깔끔합니다. 뭔가 좀 노려보려고 이런 데를 젖히더라도 그냥 뭐 있던지 그냥 따내더라도 마지막 30초.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수가 안 나죠. 여기서 백은 이셋 중에 한 곳만 두면 돼요. 밀던지, 젖히던지, 늘던지. 마지막 30초. 다른 곳을 두면 여기를 젖혔을 때좀 피곤하기 때문에 네. 셋 중에 한 곳을 둬야 합니다. 네, 이슬아 선수는 수를 낸다기보다는 놓고 따내게 하는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다섯. 좌변이 생각보다 쉽게 잡혀서는 흙의 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슬아 선수가 역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좌변 쪽에서 수가 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아까 차이가 좀 났잖아요. 네. 끝내기로는 도저히 역전이 안 됩니다.
싶은 자리 두 곳이 있었는데요.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이제는 바둑이 다 뒀어요. 여기를 잇고 네. 이쪽은 그냥 흙에 붙이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계산을 하고요. 이 자리를 두고 마지막 30초. 이쪽을 젖혀 이으면은 네. 큰 자리가 더 이상 없죠. 6, 이렇게 하고 그냥 8, 집을 내고 이제 나머지 끝내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사고 없이 오유진 선수가 이 대국 승리한다면 부안 곰소소금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가장 해볼 만했던 이 대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네, 거두고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죠? 네,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백이 좌변의 공격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